네,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조금 더 텐션을 올려볼까요?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 희며드는 초대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에만요 앵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희며드는 초대석에도 앵콜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재밌었다고, 꼭 다시 초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모셨습니다. 나태주 씨!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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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이고, 아이고, 이거 오늘도 희며들어버렸네. 아유, 반갑습니다, 나태주 네, 씨. 반갑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신곡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 드럼맨 나태주 왔습니다! 와, 아니 초대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오셨습니다. 여기 두 번 온 분은요, 손태진 씨 그리고 나태주 씨 두 분인데, 근데 두 분이 막 크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재밌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희재 씨하고 나태주가 섰을 때 눈높이가 맞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앵콜로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거는 저만 느끼는 건데 미세하게 네, 좀 물어볼게요. 그때보다 네, 눈높이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는 유독 신발을 좀 낮은 걸 신었어요. 오늘은 좀 높였습니다. 아 그쵸? 네. 아니 제가 둘이 딱 눈을 마주보고 서 있는데 눈높이가 미세하게 높더라고요.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그렇게 좀... 예예예. 예. 자, 드디어 신곡 용댓구나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팬 여러분들이 대형 전광판에 나태주 씨 얼굴을 떡하니 걸어주셨다면서요? 맞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얼굴이 정말 크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얼굴 작잖아요. 얼굴 큰 나태주 보고 싶으면 전광판 놀러 오세요, 여러분. 네, 환영입니다. 아니 인증샷 찍었어요? 인증샷도 찍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진짜 태주 나에게한테 다시 한 번 더 진짜 너무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태주 나에게 사랑합니다. 아 좋아요. 그 지난번에 왔을 때 용댓구나를 짧게 들어봤는데 오늘 드디어 왕곡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댓구나 말고도 타이틀곡이 한 곡 더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서른도 선배님이 직접 작곡을 해주신 남자로 봐줘요라는 곡인데요. 더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더블 타이틀 곡입니다. 아~ 발라드의 누난 내 여자라니까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트로트의 나태주의 남자로 봐줘요. 전국에 계신 우리 누나 누님들의 마음에 불장난 좀 오래 좀 해볼랍니다. 네. 아니 나태주 씨 제가 알기로는 네, 발라드 곡을 잘 안 부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진중한 저의 모습을 좀 담아서 멋진 나태주의 또 발라드 감성을 또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나태주의 변신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용댓구나랑 남자로 봐줘요 두 곡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두 곡 부릅니다. 버트로쇼의 진정한 용이 되셨습니다, 나태주 씨. 저에게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 주신 우리 더트로쇼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요, 아니 근데 사실 희재 씨도 컴백하면 노래 두 곡 하지 않아요? 아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두 곡 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뭐 그럼 저는 세 곡 했는데. 아, MC잖아요. 농담입니다. 네, 지난번에 사행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자로 봐줘요 육행시 한번 가봅시다. 너무 긴데 혹시 준비했어요? 아 준비 안 했죠. 여러분 즉흥입니다. 즉흥으로 자 우리 운 한번 띄워볼게요. 남자로 봐줘요 시작. 남, 남자는 자, 자고로 로, 로맨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봐, 봐봐요 저! 저기 말고! 요! 여기!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괜찮았어요. 아. 역시 나태주 씨가 예능을 많이 하니까 예능감이 있어요. 그래서 희소식이 또 있던데요. 먹방 프로 MC가 되셨습니다. 경사 났네요, 진짜. 먹자랄 나태주 씨가 추천하는 제철 음식, 요즘에 이런 거 먹으면 좋다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나태주는 뭐 사계절 계절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먹는 게 중요하죠.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밥 드실 때 공깃밥 한 다섯 그릇씩 드시고요. 국도요 한 여섯 번씩 더 드시고, 그리고 햄버거도 먹을 때 이제 한 10개 뭐 11개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나태주 씨 한정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많이 건강하게 드시면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 맛있게 네. 먹으면 0칼로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식사 잘 챙기시고요. 꼭 건강 챙기세요 여러분. 네 오늘 나태주 씨 컴백 첫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태주 날개에게 엔딩 공약이 있다면요. 참고로 지난번에는 덤블링 네 바퀴 이상 돌겠다를 지키셨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일단 덤블링 네 바퀴를 했으니까 다른 공약으로 나태주의 귀여움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어요. 귀여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봤죠? 못 봤어요 한 번도. 나태주의 아주 귀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용처럼 아주 멋있게 승천할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힘여드는 초대석 나태주 씨와 함께 했습니다. 컴백 무대니까 새로운 태권 트롯을 준비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늘 봐왔던 막 그런 태권 트롯 막 날아다니고 막 발차기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또 다른 매력이 있죠. 또 다른 매력? 예.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나태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